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오늘이 여러분들 이거 빈칸 수업의 현강에서는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간인데, 현강 끝나고 이제 뭐 오늘도 아마 되게 많이 휴강들을 하시던데,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 저는 오늘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주 동안에 또 저희는 내신 휴강에 좀 들어갈 거예요. 이때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 여름방학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 그렇게 치면 안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2주 동안에 내신 휴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업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래. 이때 반드시 뭐 하셔야 될 때냐면, 제가 올인원 수업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아, 이럴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한그 시기가 지금 온것 같은데, 지나왔던 세월에 대한 책임지는 기간이 이제는 요때 빼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수험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는 저는 그건 너무 기본이라고 보고, 그건 최선이라는 범주 안에 집어넣기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후회도 안 하고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1월달에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지금 이제 거의 6월 말까지 왔으니까, 이만큼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 교과서가 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와 같이 하는 이런 학원 교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의고사 있지 뭐. 아니면 EBS 풀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단어장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랑 그렇게나 많이 강조하면서 강조하면서 많이 했었던 부의 단어에 중요 단어들에 대한 확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기출 문제집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2주 내신 휴강 이때는 절대로 뭘안 하셨으면 좋겠냐면, 수업도 없거니와 새로운 수업을 통해서 정보 누적은 이제 더 이상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쉬세요. 그럼 제가 쉬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도 쉬어도 되지만은, 잠깐 쉬시면서 여기 목록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교재들에 해당하는 것들 다 끄집어 오셔야 돼요. 다 꺼내셔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아마 알고 있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공부했었던 교과서, 모의고사, EBS 등등 안에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애매한 구간들과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다시 봐달라고. 근데 지금은 너무 쫓기면서 문제를 풀고 막 이제 진도 나가고 수업을 많이 치이면서 들으시니까 이걸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챙길 수 있는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이 여기일 것 같아서 그래.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주 휴강 끝나면은 이제 모두가 뭐 썸머스쿨 한다가 뭐 한다 여기저기 뭐 미어 터질 거고, 그때도 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 새로운 교재로 수업할 거고. 근데 그거 끝나면 또 뭐가 없냐? 이제 내신 휴강이 없어, 얘들아. 이제는 이제 뭐 고3분들이야 이제 완전히 수능 모드로 들어가시는 거고, 뭐 다른 이제 입시생 분들도 더 이상 이제 수업에 구멍은 없기 때문에 뭐한번 정도는 있겠네요. 추석이나 이럴 때한번 정도 잠깐. 그이 말은즉슨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달려가는 경주마가 될 거라고. 이 이후로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공간이 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번 내신 휴강 기간 2주 동안에는 정말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멈추셔서 이거 끊으신 다음에 내가 몰랐었던 거나 애매했던 것들 뭐였었는지 한번 다시 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드려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당연히 뭐 정할 거냐면, 일단 1등은 이거야, 모의고사. 무조건 나는 1등이 돼야 된다고 봐. 그럼 뭐가 있었지, 얘들아? 3월, 그리고 4월, 최근에 봤던 6월까지. 이렇게 세 개는 진짜 소위 너네들 얘기하는 대로 이게 암기가 돼서 풀수 있는 정도의 느낌까지 되는 정도까지 오셔야 돼. 이거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 N수생분들 만약에 계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는 N수를 한번 출발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자, 올해부터 또 새로운 문제들을 참 경험하면서 가볼까? 아니, 난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봐. 내가 만약에 N수를 한다면은, 네가 고3 때나 작년에 경험했었던 1년 동안의 모든 모의고사를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했었던 것들 중에서 애매했던 것, 몰랐던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다 끄집어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N수를 시작했을 거야. 그러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 이미 1년치의 세모나 물음표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N수의 의미가 생기는 거지. 근데 또 그냥 올해 새 출발로 해보자. 그게 무슨 N수니?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마음에 가시처럼 박히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다면 뭐 고3분들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고3분들도 작년과 한번 쭉 모의고사 끄집어내셔서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특히나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캐스트 영상이나 모의고사 해설 강의 제가 이번에 미친 듯이 열심히 찍어놨는데 거기 앞부분 10분에 보시면 활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을 해놨거든. 똑같은 방식으로 작년에 1년치를 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러나 무조건 1순위는 얘와 얘가 거의 그냥 첫 문장만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1순위는 제가 볼 때는 요거라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복습하는데 또는 책임지는데 좋은 거는 아무래도 얘나 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한 요 세 가지 정도는 2주 동안에 한번 쭉 다시 한번 끌어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단어야 뭐 어차피 평소에 다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요. 좀 두려워서 그래요. 이제 9월 평가원의 모의고사를 이제 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이제 무슨 뭐 파이널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가긴 가겠는데, 파이널도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새로운 문제 가지고선 또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것 뿐이거든. 사실은 정리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는 것 뿐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한번 정도는 정리하고 오셔야 될 거야. 꼭.